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며느리 미워하는 그런 못된 시어머니 이야기 수백 개를 가지고 왔죠. 그런 만큼 며느리가 미운 이유도 참 다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거지 같을지 한번 봅시다. 제목. 네가 비록 내 며느리지만. 그래도 딸내미 같아가지고, 어서 친해지고 싶었던 건데, 이거는 뭐 말도 없고 너무 조용하네? 라며 저한테 욕을 했어요. 아니, 미친, 뭐 어쩌라고. 원지. 말이 없고 너무 조용한 며느리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초반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저희가요, 시부모님이랑 근처에 살고 있어가지고, 많게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또 되게 바쁠 때는 한 2주에 한번 정도 만나며 같이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곤 해요. 솔직히 저하고는 성향이 너무 달라서 힘든 부분이 분명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분들이라 생각해서 크게 불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 저희가 당신들에게 식사 대접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게 고맙다며 시어머니가 내가 직접 밥을 해주마. 이러면서 저희 부부를 함께 댁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때 제가 속이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결국 남편만 보냈거든요. 사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부모님이 저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대요. 아니. 부딪힌 적이 없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불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엄마랑 아빠는 너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자주 만나는 건데, 정작 너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고 말이 없으니, 그냥 있으니까 친해지기가 너무 어렵고 답답하대. 이러면서 그 성격을 좀 고쳐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말이 별로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당신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되게 내형적인 사람입니다. 아, 물론, 당신들이 어려워서 더 조용히 있었던 것도 맞겠죠. 하지만, 그 전에 일단 타고난 제 성격 자체가 그런 거예요. 카페에 가면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거의 95% 정도 이야기를 하고, 저는 5% 내외로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해요. 이건 맞습니다. 뭐, 다른 모임에서는 말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주로 듣는 편이라고요. 게다가 벌써 3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바꾸라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요, 저희 시부모님이 말을 많이 하는 게 불편하긴 해도, 그저 이건 성향 차이라 생각을 해서, 즉, 다른 거니까, 불만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조용히 있는 거, 이게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건지, 이게 잘못이에요? 정말로 제가 고쳐야 하는 건지,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뒤에 곡이 있어요. 댓글 1번. 뒤에서 며느리 욕하는 시부모나, 그걸 꼬집 곧대로 전하는 이네 남편이나, 참 한심해 보입니다. 그냥 난리치고 강하게 밀고 나가요. 원래대로 살아. 아니, 타고난 성격을 뭐 어쩌라고. 지들이 뭔데 참견이야. 뒤에서 요까지 하고? 이거 절대 굽혀줄 이유 없어요. 2번, 쓰니. 지금 쓰니는 분노의 화살 방향이 틀렸어요. 솔직히 시부모야 뭐 쓰니 성향 모를 수 있고 그런 불만 말할 수 있다고 쳐요. 문제는 자기 아내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성향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 그 말을 듣고 쪼르르 와가지고 그 말을 전하는 것도 웃기고 또 성격 고치라면 개소리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성격이 이래. 불만 가지지 마요. 이런 쉴드 한마디 못한 거에 분노하셔야죠. 거기에 실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네 남편 잘못이라고. 3번, 쓴니 네 남편 눈치도 없고 할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니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이게 고마운 것도 모르고 기쁨조까지 바라고 있어? 바로 네 남편이란 사람이 고부 갈등을 키우는 등신이라고요. 알겠어요? 대댓글 이거는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 말을 전한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더 잘해! 애교 좀 떨어봐! 이거죠. 4번, 미친! 지금 누가 누구한테 성격을 고치라는 거야. 니네 엄마 뒷말하는 성격부터 고치라고 해주세요. 5번, 어? 이게 뭐야? 돈 써가며 밥 사주면서 왜 이딴 욕을 먹어요? 일단 그지 같은 남편 새끼 울 때부터 한대 쳐주고, 앞으로 너희 부모랑 밥 먹을 일은 없다고 선포하세요 6번 나도 남편이지만 내가 그런 조용한 모습이 좋아가지고 선택하고 결혼한 여자야 어? 뭐라 하지마요 이렇게 당당히 밝혔으면 될 일인데 이거는 센스가 없는 남편이 문제죠 알때라 이 새끼야 7번 쓰니 성격이 누가 봐도 개랄지 같은 거면 또 모르겠는데 조용하고 말이 없는 걸 고치라고? 미친건가? 야, 지 부모 입맛에 맞추라고 성격 개조하라고 하는 놈. 이런 인간이랑 더 살아봤자 좋은 걸 보겠어요? 8번 야, 이 남편놈아. 그러는 너는 처가 댁 가서 애교 부리고 재롱떼고 그렇게 사냐? 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지? 아니면 너 사람 아니다? 9번 야, 잘해줘도 이랄지니. 진짜 혐오증 생기겠다. 10번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 엄마가 제 남편한테 딱 저랬었죠. 자기 마음이 안 된다고 사위 흉을 오지게 보는 거야. 11년 동안 아들처럼 대해줬으면 지도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찌 고맙다는 소리를 한번안 하냐? 이러면서 막내 앞에서 뭐라 뭐라 하는 거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바로 받아쳤어요. 엄마는 내가 봤을 때, 호강의 기억, 옷동이 발끝까지 차올랐어. 아니, 세상에, 우리 꽁사방처럼 자라는 사위가 어딨어. 어? 엄마, 이럴 때마다 제가 그냥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버렸거든요? 당연히 남편한테 절대 말안 했죠. 내가 나서서 박살 내고 처단한 거야. 근데 네 남편님은, 아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아유 추가.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이 달릴 줄은 몰랐는데 다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남편한테 글 보여줬고요. 결국 사과를 받았습니다. 다만 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어 해명을 좀 해보겠다네요. 첫 번째. 남편은 아내 편 안들고 뭐 했냐? 저도 물어봤어요. 근데 제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강아지랑 고양이 같은 동물들도 각자 성격이 다 달라. 어떻게 모든 사람 성격이 다 같을 수가 있냐고. 어?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어? 그건 무리야. 등등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 말을 왜네 아내한테 전했냐? 제가 평소에 스몰터크 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들 앞에서 똑딱거리는 성격을 좀 고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고쳐보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전달을 한 거고, 아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고쳐도 그만이고, 안 고쳐도 그만이라 했고, 본인 부모님이 자꾸 이런 걸로 불만을 가지니까, 이게 부담이면 앞으로 그냥 안 만나는 것도 고려를 해보겠대요. 세 번째, 아니, 왜 그렇게 자주 만나냐? 만나 횟수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여기서 먼저 아내인 제 입장을 말해보면 평소 저희 시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라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밥을 사준 적도 많고, 반찬도 자주 만들어줬으며, 또 제가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그걸 아시고는 복숭아 한 박스를 보내주는 등 받은 게 되게 많긴 해요. 거기다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을 하며 지내왔던 거죠. 여하튼 남편한테 사과 받았고, 남편도 이제 저희 친정에 가면 말 많이 할 거고, 또 시부모님이 하는 말들 전달 안 하고 본인 선에서 딱 정리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다들 시간 내어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근데 이두 번째 사연이 앞에 있는 이 사연을 보고 누군가 글을 쓴 거예요. 언제? 말없고 조용한 며느리라 욕을 먹었다는 글을 보고 글 씁니다. 저는 시 어른들을 볼 때, 이왕 만나는 거, 웃고 즐겁게 시간 보내면 좋겠다 여겨가지고, 제가 일부러 나서서 재미있는 이야기, 농담도 많이 하면서 놀아드렸는데요. 그랬더니 맨날 찾아오는 거야. 아니 뭐 여기까지는 상관없어요. 같이 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다가 아차 싶은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똥군기를 잡으려 하고 세상 사는 모두가 다 아는 걸 가르치려 들었으며 내가 내가 며느리한테 시부 대접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뭐랄까 그 대비마마 같은 그 거만한 버전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이러니 저는 당연히 싫었죠. 안 그래도 강대노릇 해주고 있는데, 시중 들어라. 거기다 내 기분도 맞춰라. 그것도 모자라. 싫은 티 조금이라도 내면 남편한테 제욕 오지게 하고. 결국,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안 보고 도망 다니는 중이에요. 제가 싫다고 해도 계속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내가 도망가야지, 뭐. 댓글 1번. 이래도 욕을 처먹고, 저래도 욕을 처먹는 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욕을, 댓글이 아니라 결론!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처먹는 거. 그럴 거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욕만 먹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안 보는 게 답이다. 오케이. 댓글 1번. 우리 시어머니 결혼하기 전첫 인사드릴 때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 결혼하면 나랑 같이 조깅도 하고 우리 시장도 가고 그러자. 나는 너랑 엄마랑 딸처럼 지내고 싶다. 나는 딸이 없어 가지고 옛날부터 이런 건 너무 해보고 싶었다 이러시더라고요. 비록 당신에게 딸은 없었지만 이미 며느리가 두 명이나 있는데, 아니 이 형님들은 뭐딸 아닌가? 뭐야 싶었지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참고로 저는요, 어른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고 말이 되게 많아요. 상대가 누구든 수다 떠는 걸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전 오히려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좋더라고.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서 살았는데요. 어머님이 허구한 날 연락하고 호출하고 그러는 거야. 거기다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저는 일도 그만뒀었어요. 거기다 아이도 없을 때니까 시간 오지게 많겠다. 매일 찾아갔죠. 그리고 대화의 80% 이상을 제가 차지했어요. 시어머니가 외출하는 날도 찾아가서 주절주절 했었고, 외출 자체를 같이 따라가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했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어머님은 외출하세요. 저는 어차피 집에 가도 혼자 있으니까, 그냥 여기 좀 누워있다 알아서 집에 갈게요. 이런 말도 했었고, 또 나중에는 집 비번까지 알려달라고 한 뒤에, 어머님 사우나 가고 없을 때, 저 혼자 시댁 쇼파에 쇼 끼어 들어가, 벌러덩 루어 TV 보고, 그렇게 기다리기도 했었는데, 이때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저를 보자마자 완전 기겁을 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하냐? 이렇게요. 그후 알게 모르게 어머님이 나를 점점 멀리 하기 시작했고, 이젠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계속 찾아갔어요. 그리고 간섭도 하고 참견도 해댔죠. 너무 좋으니까. 결국에는, 나도 사생활이 있다. 며느리는 절대로 딸이 될수 없다. 너, 집에 가라. 이러는 거야. 사람 서운하게. 그리고는 뭐 앞으로 미리 연락을 하고 물어보고 오라고 하길래 그냥 네 하고 계속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오늘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결국 전화도 안 받더라고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요 어머니 우리 아이 좀 봐줄 수 있어요? 이러면 내가 몸이 아파서 안 된다 이러면서 다 피해요 안 보려고 해 사실,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그리고 수다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스타일인데, 다른 가족들이나, 또 며느리들, 형님들,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머님을 안 받아준 거예요. 사실 한번 말을 하면 한 시간이 기본이라 그게 쉬운 건 아니었겠죠. 근데 나는 체격만 되면 몇 시간도 수다가 가능한 사람이니까 이런 어머님이 오히려 좋았던 거예요. 뭐 가끔씩 아니 근데 어머님은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종종 뜰 때도 있었지만. 나도 뭐,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사니까 서로 쌤쌤이고 좋았죠, 뭐.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삘 받아가지고 완전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 3시간 정도. 많이 지친 목소리로, 꽁꽁아, 이제 그만, 이랬고. 그때부터 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도 안 받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타고 가는 놈이 있다더니 딱그 짝이네요. 그리고 사연 자체를 보면 아니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하는 걸까? 어. 10개 중에 한두세개만 잘해도 좀 넘어가주면 안 됩니까? 어? 그리고 저거는 10개 중에 두세개도 아니야. 다 잘하잖아요. 자주 보고. 어? 다만 말수가 없다뿐인데 그것까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쩌라고. 제발, 나이 드신 분들, 나이 값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늙은이가 아니라 어르신이 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